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초 여름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수업 시간이 좀 공지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래 그 지난주까지는 1시 반이었는데 5월부터 이제 또 학원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앞 시간이 1시에 끝난다고 제가 전달을 지난주에 못 받아가지고 지난주 공지 못해드렸어요. 수업은 2시입니다. 앞으로 계속 네. 2시에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앞에 1시간은 수험생들한테 또 식사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수업은 계속 2시에 진행될 거고요. 그 이제 수업 진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지금 보시면 책이 그 앞부분은 문학이고 아니 문법이고요. 문법이고 이제 중간에 11강부터가 이제 비문학 독서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 공부하셨던 논설문, 설명문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뒤에 이제 14, 15, 16, 17강, 4강이 이제 문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 2개, 현대 문학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 해서 그 이제 10강까지는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가 9주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6월 6일하고 6월 13일이 휴일이라서 학원 측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능하면 안 쉬려고요. 왜냐면 시험이 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해서 6월 말까지 9주 동안 10강까지 끝내고, 예, 끝내고, 우리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8월에 좀 큰 시험이 있어요. 예,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하고, 그, 이제 또 7급 시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7, 8월에는 문제 풀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부터 17강은 8월에 셋째 주면 시험 다 끝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신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 그래도 나는 오늘부터 공부 시작했지만 그래도 8월에 시험 볼 건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다 말해놨어요. 그래서 그 11에서 17강은 따로 인강을 좀 열어달라고 열어주실 거예요. 예, 말씀드려놨어요. 예, 학원 측에다가. 그래서 11, 17강은 이제 9월에나 할 텐데 8월 말 9월을 해서 할 텐데 그 전에 혹시 기초여름반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왜 문제풀이반을 하냐 좀 미리 듣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말씀하시면 열어주실 거예요. 밑에 얘기해놨어요. 예. 그리고 우리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문식 씨 왜 오늘 왜 안 왔어? 예. 그 제가 문제풀이반 할 때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초여름반을 1강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예. 그 오늘부터 1강 들으시면 되고 11회 17강은 제가 밑에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얘기하시면은 열어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요새는 또 금방금방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 우리 아까 수험생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19살짜리 고3 학생이 와가지고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걸 봤어요. 예, 공부 시작한 지 예, 그런 학생도 봐가지고 또 단기간에 준비하신 분들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준비하실 분들은 그렇게 들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제 전화번호입니다.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문자 하시고요. 문자나 카톡 하시고. 우리 문식 씨가 저한테 제일 많이, 어제도 연락 왔는데, 오늘 예비군 훈련을 가가지고 오늘,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인데, 예비군 훈련 가신 바람에. 문자나 카톡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학원 카페.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문법에 대해서 하는데, 문법 중에 이제 의문에 대해서 할 거예요. 문법은 이제 크게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의문이고, 그 다음에 단어, 문장. 사실은 이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고, 여기에다 이제 더하기 이제 우리 공원국어니까 표준어나 맞춤법이 좀 나옵니다. 예. 표준어 맞춤법은 사실 문법이라 하기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이건 문법이라 하기보단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 예. 표준어 맞춤법은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공부 안 하셨는데,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배우세요. 수능에도 거의 나오질 않고. 예. 근데 이게 공원국에 나옵니다. 예. 요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옛날 국어. 요게 조금 나와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 정도로. 예. 표준어 맞춤법에 이제 발음 문장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여기 세 개예요. 음운 단어 문장. 음운 단어 문장. 저게 진정한 문법이고, 나머지는 사실 문법이라, 여기, 이런 거는 사실 문법이라기도 그래요. 이거는 문법 맞죠? 예, 이거는 문법 맞는데, 이건 문법 맞는데, 얘네들은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예, 그러니까 좀 힘듭니다. 그, 공무원국어는 여러분 수능 준비하실 때랑 좀 달리 외울 게 많아요. 수능은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많이 이해해서 풀고, 뭐, 보기를 보고 풀고 그러는데, 공무원국어는 보기도 잘 안 나와요. 예, 다짜고짜 막 그냥 1, 2, 3, 4에서 뭐 맞는 거 고르셔야 됩니다. 예, 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음운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음운은, 음운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음운의 정의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예, 정의.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인데, 분명히 소리예요. 예, 소리인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그래서 이제 음운에 두 개가 있어요. 예, 음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절 음운이 있고요. 예. 분절음은 두 번째 비분절음은 있습니다. 예.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 분절은 눈에 보이게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게 끊어진다. 비분절음은 빗자가 붙었으니까 눈에 보이게 안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분절음은 자음 모음이 있어요. 예. 자음하고 모음이 분절음인데 그럼 자음하고 모음이 음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물하고 불 있을 때, 물, 불 있을 때, 밑에 있는 우하고 리을은 둘 다 똑같은데, 우하고 리을은 둘 다 똑같은데, 미음하고 비음만 살짝 달라지면 뜻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쪽은 워터고 이쪽은 파이어고. 그죠? 그러니까 자음 하나만 살짝 바뀌었는데 뜻이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음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운의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음하고 비읍이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졌잖아. 음운 맞죠? 음운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불하고 볼 이렇게 있으면 자 불 볼 있으면 자 밑에 있는 위아래 있는 비읍하고 리을은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모음 우하고 오만 다르잖아요. 우하고 오만 다른데 뜻이 달라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음만 살짝 달라도 뜻이 다른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음운인 거예요. 자음 모음이. 그래서 분절 음운에서는 자음 모음이 이제 그 분절 음운이다. 자음 모음이 음운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은 뭐 그냥 자음에 뭐 공기 흐름이 자연스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기도 하세요. 뭐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자음은 이제 장애를 받아서 발음이 나고요.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발음이 납니다. 예. 장애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올라오다가 우리 폐에서 공기가 그 발음 기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입술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 장애가 있으면 뭔가 걸리적거린 게 있어. 그럼 자음이고. 예, 아야 어유 할 때는 권리적거린 게 없대요. 예, 그건 모음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음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모음도 나중에 얘기할 텐데 모음 넘어가기 전에 그럼 모음에서 단모음 이중모음을 아셔야 돼요. 예, 단모음 이중모음. 예, 자 일단 단모음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는 단자는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단수. 그래서 단 그러면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한 번만인 상태에서 그대로 발음이 나는 게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아, 어 그러시면 여러분 아, 어 그럼 입술 모양 안 변하고 쭉 가잖아요. 그죠? 이중 모양은 반대로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야 해보세요. 야, 여. 자 여러분 야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던 입이 턱이 내려오죠. 야 하면서. 그죠? 여도 마찬가지. 여 할 때 이렇게 돼 있던 입이 여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입술이 변해요. 그럼 턱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턱이 내려오면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 내려오죠. 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입술이나 혀 위치가 변해요. 그게 이중모음. 자, 그래서 여러분 단모음 외우셔야 돼요. 예. 단모음 10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안 외우시면은 문제 못 푸는 문제 많아요. 예, 단모음 10개 외우세요. 단모음 10개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아, 어, 오, 우, 으, 이 6개는 쉬워요. 이건 누가 봐도 단모음이죠. 그죠? 생긴 것도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예, 6개는 확실한데 여기 나머지 4개 조금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얘네들은 어찌 좀 단모음 같지가 않은 게 이거 아더하기 이거든요. 이거 어더하기 이고. 그죠?
그 생긴 거 보면 아 더하기 이고 어 더하기니까 아 왠지 이중모음 같아. 근데 이런 발음해 보시면 에에 단모음 맞아요. 이게 구분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랑 이거 발음 구분을 못 하겠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 더하기 이고 이거 어 더하기 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 발음을 하실 때 에 발음을 하실 때 입을 크게 이 아하고 어 중에 누가 더 입 크게 벌려요? 아하고 어 중에 아가 크잖아요. 그렇죠? 에 발음을 하실 때 최대한 입을 많이 벌리시고 에 발음하시면 이거 입을 조그맣게 벌리고 발음하시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단모음인데 마지막 두 개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요거는 단모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오도학인데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시면 왜 위 이렇게 되잖아요. 외과 의사 그 다음에 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위가 아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단모음을 발음이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이게 솔직히 저도 좀 아까 억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으 이렇게 발음. 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단모음 맞아요. 그러면은 예. 저도 솔직히 좀 아까 억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으 이렇게 발음해요. 의과 의사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예. 저도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국악자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요거 10개 외우셔야 돼요. 예. 이거 안 외우시면 여러분 문제 못 푸는 문제 좀 있습니다. 예. 꼭 외우시고 이중모음 안 외우셔도 돼. 이중모음 안 외우셔도 되는 게, 그 여러분 아는 모음 중에 단모음 10개 빼고 나머지 다 이중모음이에요. 예, 그 이중모음 따로 안 외우셔도 되겠어요. 그 단모음 10개만 확실히 외우시면, 단모음 10개만 확실히 외우시면, 아,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분절음은 뭐냐면은, 비분절음은 뭐냐면, 자음모음이 아니에요. 자음모음이 아닌데, 뜻을 달리해주는 소리. 그게 비분절음입니다. 예, 자음모음이 아닌데, 뜻을 달리해주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음장인데 음장은 소리의 길이를 말해요. 소리의 길이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하고 말이 있는데 말을 길게 말 그렇게 발음하면 이게 말씀원자잖아요. 예, 우리 하는 말. 너는 말이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뜻이고 짧게 말 하면 호흡수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미음, 아, 리을 자음모음은 다 똑같아. 자음모음은 다 똑같은데 근데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의문의 정의 자체가 뜻을 달리해주는 소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길게 짧게 소리에 따라 뜻이 달랐으니까 이것도 의문. 이것도 의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의 길이도 그 음장 그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의문이고요. 억양은 약간 좀 요새는 약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지금 밥 먹어라는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친구한테 지금 밥 먹어? 이렇게 끝을 올려서 얘기하면은 그건 의문문이 되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밥 먹어. 그러면 끝을 내려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밥 먹는다는 평소문이 되죠. 그죠? 자음모음 똑같은데 말의 끝을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의문으로 됩니다. 억양도 말투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의 정의고요. 자음 중에 나중에 표에서 또 할 텐데 자음 중에 여러분 이제 기본은 좀 몇 개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이리 보시면 이런 오쪽에 표가 나올 거예요. 오쪽에 이제 국어의 자음 체계 그래가지고 오쪽에 네. 6쪽인가? 6쪽에 표 있죠? 세 책에 7쪽이에요? 아 표가 뒤로 밀렸구나. 예, 7쪽에 자음표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는 몇 개 아셔야 돼요. 예, 명현은 그럼 그 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 표를 보면서 들으세요. 그럼 거기 일단은 저기 왜 세로로 보면 파열음, 파차름, 맞자름 있죠, 여러분. 그죠? 파열음, 파차름, 맞자름. 그러니까 이제 파열음이 여러분 이거 한번 듣기나 하세요. 이거 외우실 것까지는 없는데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 일단 막았다가 터트려. 예. 그니까 그, 브, 등 하면서 공기가 올라오다 그걸 살짝 막았다 탁 터트리면서 발음이 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파열음이라고 그러는데 파열음 이거 그 좀 힘드시겠지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외우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외우는 요령이 파열음은 9개인데 9개 중에 3개만 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 외우시고 여러분 기억 보시면 기억 있으니까 쌍기억 당연히 나와야 될 테고, 그죠? 여러분 우리 이런 기억에다 히읗도 하면 어떻게 되게 해요? 기억 더하기 히읗은? 키읗. 키읗. 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 뭐라 읽어요?
국화. 예. 국화. 기억 더하기 히읗은 키읗 되죠? 그죠? 얘네들은 다 시리즈니까. 어? 얘네들은 시리즈니까 기억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얘네 외우시고 같은 위치예요. 비읍만 외우시면 얘네들 다 딸려 나오고, 예. 디귿만 외우시면 얘네들 다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좀 외우세요. 비읍, 디귿, 기역. 예. 비읍, 디귿, 기역. 걔네 세 가지 외우시고, 세 가지 외우시고, 예. 국어는 좀 외울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음이란 게 있는데, 마찰음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말 그대로 공기가 이제 올라오다가, 폐에서 올라오다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예. 그 마찰을 일으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옷이 대표적이에요. 시옷이. 시옷하고 쌍시옷인데, 여러분 이게 아까는 파열음 할 때는 파열음에 비읍하고 디귿하고 기역에다가 더하기 히읗 해가지고 피읍, 티읗, 키읗이 나왔잖아요. 근데 시옷은 그거 없어요. 시옷은 그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거센 소리라는 게 없어요. 시옷 더하기 히읗은 없어요. 대신에 여기 히읗이 있어요. 히읗이. 세 개 이렇게 있고요. 세 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파찰음이라는 게 있는데 파찰음. 파찰음이 거기 가운데 있죠, 여러분? 파찰음은 마찰도 되고 파열도 되고 공기가 올라와. 올라오다가 마찰도 일으키면서 동시에 막았다 터뜨리기도 해요. 예. 둘 다 해, 둘 다. 파열, 마찰 다 해. 예. 그래서 파찰음이라는 거예요. 파열도 하고 마찰이라고 그래서. 얘는 지읒만 외우세요, 지읒. 지읒만 외우시면은 쌍지읒하고 치읒은 딸려 나오니까. 예. 요거 외우시면 돼요. 가능하면 그 표를 외우셔야 돼요. 예. 가능하면.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시면서 이거 표 외울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공무원국어에서는 되게 중요한 표입니다. 예,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표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란 말 있을 거예요. 예, 그 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사소리는 자음이 혼자 있는 거. 예, 비읍, 브드, 그스, 즈, 히읗. 예, 자음이 혼자 있는 거. 된소리는 두 개씩 있는 거. 쌍격, 쌍디그, 쌍시옷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거센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센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에다가 히읗을 더한 소리. 히읗을 더한 소리. 그래서 크트, 프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옷은 히읗 더하기 소리가 없어요. 시옷에는 히읗 더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센 소리.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음, 경음, 유기. 이게 요새는 저런 말 잘 안 나오는데 공원국어가 이제 약간 예전 용어를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대 고등학교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란 말만 쓰는데 공원국어에서는 평음, 경음, 유기음이란 말도 좀 알아두세요. 예,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경음이란 말, 특히 경음. 경음이란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경음. 요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용어를 안 외우시면은 이런 문제 못 풉니다. 반드시 용어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 자, 이거는 이제 공문국어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개념 확인으로 내놓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분이 의문의 개념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자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의 일부다. A에 들어갈 A 여기 있네요. 예, A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의 초성, 중성, 종성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초성, 중성, 종성이란 말 꼭 아셔야 돼요. 예, 초성, 중성, 종성. 예, 초성은 위에 나오는 자음. 그 다음에 중성은 가운데 나오는 모음. 중자 가운데 중자잖아. 그죠? 근데 종성이 밑에 나오는 받침 말하는 거예요. 받침.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강자를 제가 썼어요. 강자를. 여기서 기역이 초성. 처음 나오는 거니까. 초.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아가 여기 중성. 근데 받침에 있는 이응이 종성. 초중종. 종이 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초중종. 만약에 뭐 이런 걸 썼다. 그럼 이것도 미음, 우, 니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초성, 중성, 종성이란 말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예, 초성, 중성, 종성. 예. 자, 그럼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나머지는 사실 없어도 글자가 되는데,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글자 안 돼요. 예, 뭘까요? 중성은 있어야 됩니다. 중성은. 초성 없어도 돼요. 종성도 없어도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수험생 중에 아마 이씨성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중성만 있는 거예요. 중성만. 예, 여러분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응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받침만 이응입니다. 밑에 있는 받침만 중성만. 예,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 중성 가운데에만 있는 거, 중성만 이만. 예, 그 중성이 제일 중요해요. 중성이. 예, 기억하세요. 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발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발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으로 바꿨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초성만 바꿔도 달, 살 해서 뜻이 아예 달라졌죠? 중성만 바꿔도 볼, 불 해서 뜻이 달라지고, 종성만 바꿔도 밥, 방에서 뜻이 아예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뜻으로. 어? 그리고, 자, 눈,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를 길게 발음하면, 예, 길게 발음하면 스노우고, 짧게 발음하면 아이로 돼요. 눈,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위에는 자음몸 하나만 바꾸면 뜻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아예 바뀌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 함께 구령할 때, 자, 1, 2, 3, 4, 5 중에, 의문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정답 몇 번? 2번이죠, 2번. 예.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고. 그죠? 지금 자음몸이 바뀌느냐, 아니면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개념하기 문제 풀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의문에 기초한 거예요, 의문에 기초. 예, 의문에서 이제 의문이 뭐구나, 이렇게 좀 아시게 되고, 본격적인 문제는 의문 변동에서 나와요. 의문 변동. 그러니까 의문이 부딪히고, 자음모음이 서로 지들끼리 부딪히면서 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미리 잡으셔야 되는데, 의문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네 가지가. 그래서 일단은 교체가 있고요. 여기 나왔죠, 지금? 교체. 교체를 우리 공무원고에서는 대치라고 해요. 대치란 용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대치란 말 안 나와요. 근데 공무원고에서는 대치라고 합니다. 대치. 교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락이 있고요. 탈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첨가가 있고요. 축약이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서 여러분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아, 의문 변동에 네 가지가 있구나. 네 가지 있고, 네 가지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구나.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다 하나 더. 이게 도치라는 게 있긴 있어요. 도치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현대국어에 없어요. 예, 이건 중세국어에 나오는 건데, 공무원 시험에 아주 가끔 이게 나와요. 아주 가끔. 근데 여러분 이거 나올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아래와요, 아래와. 뱃복이라 하는데, 뱃복.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배꼽이 원래 옛날에 이렇게 썼대요. 뱃복이라고. 배꼽을, 우리 배에 있는 배꼽을. 배꼽을 뱃복, 뱃복 이렇게 썼는데, 이게 도치가 이런 뭐냐면, 도치가 자리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자리 바꾼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비읍하고 기역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지금 배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도치라고 하는데, 현대국에 이거 없어요. 현대국에 없는데, 중세국에 이게 있어가지고, 아주 가끔 문제가 나와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예, 도치까지 좀 알아놓으세요. 도치까지. 그래서 원래는 4개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의문변동 그럼 4개인데 중세국어까지 쳐가지고 도치가 가끔 나올 텐데 도치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뱃복밖에 없어요. 뱃복. 뱃복을 이제 뱃복이라고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예, 도치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도치는 이제 저기 문학할 때만 써요. 문학할 때만. 예, 그 이제 문장의 정상적인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 도치법 이런 거 그때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문 변동에 네 가지가 있구나 하는데 이제 교체부터 하나씩 가요. 교체가 제일 많아요. 교체가 가장 의문 변동이 많고요. 예, 교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교체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게요. 자, 교체도 간단하지가 않은 게 교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체에도 여러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교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교체는 말 그대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거. 말 그대로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 예, 교체되는 거. 자, 그래서 교체의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이런 음절의 끝소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종성 말한 거예요, 종성. 받침. 받침에서의 규칙이에요. 응? 받침에서의 규칙. 그럼 받침에서의 규칙은 뭐냐? 받침에 무슨 자음이 나오든 간에, 무슨 자음이 오든 간에, 받침에는 오직 얘네 일곱 개만 발음 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쟤네 일곱 개만 발음 난다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이 오더라도 반드시 쟤네로 바꿔서 발음을 해야 돼요. 쟤네로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낫 해가지고 디귿을 쓰든 시옷을 쓰든 지읒을 쓰든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받침에 피읍을 쓰더라도 결국엔 비읍으로 발음 납니다. 그죠? 이런 게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 예. 그래서 우리가 꽃 이렇게 쓰면, 예. 받침 치읒을 쓰잖아요? 치읒을 쓰는데, 여러분,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쓰려면 받침 뭐 쓰게요?
티귿 쓰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게 염색 끝술이겠지. 이런 게 염색 끝술이겠지.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예, 네, 주의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예. 네. 첫 번째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제, 야, 너 밖에 나가. 그러면,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렇게 팍! 받침소리로 쌍격 발음 못 해요. 된소리 발음 못 합니다. 받침에서. 이거 발음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으로.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약간 혼동하시는 게, 아! 그러면 이거는 자음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아까 탈락했다고 그랬죠. 탈락. 이거 탈락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 여러분 이거, 아까 여러분 우리 7쪽에 자음표 잠깐 보셨는데 7쪽에 자음표에 보면 이런 쌍격 쌍디귿 니스키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 얼른 보세요. 7쪽에 여러분 7쪽에 자음표 보세요. 7쪽에 자음분류표 보면 쌍격 쌍디귿 쌍시옷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당당한 독립적인 하나의 자음이에요. 어?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기억 더하기 기억은 쌍기억 그 다음에 쌍기억은 기억 더하기 기억으로 쪼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음절 끝술 규칙이에요. 탈락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어? 주의하셔야 돼. 가끔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 더하기 기억은 쌍기억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이게 첨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교체예요. 어? 아시겠죠? 그런 거 없어요. 예, 첨가 이런 거 없어요. 기억도 할 기억 이런 거 없어요.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음절 끝술 규칙인데, 음절 끝술 규칙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을 땐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의하실 게 얘네들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낫 그랬잖아요. 낫. 낫이 혼자 있을 때는, 받침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낫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오면,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란 말 익숙하게 하셔야 돼.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이응, 형식적인 이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얘네들이 오는 거를 모음으로 시작된 형태소라고 해요. 자, 이게 오면은 여러분 받침을 뒤로 연음을 합니다. 연음은 받침을 뒤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낫으로 풀을 벤다. 그 다음에 꽃에 벌이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뒤에 이런 모음으로 시작된 형태소가 오면 앞에 받침을 뒤로 보내 그대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발음을 꽃에 나비가 앉았다 낫으로 풀을 벤다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잘못 발음하는 거 되게 많은데, 자 여러분 이거 뭐라 발음해야 돼요? 끝이라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앞에 받침 티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 나왔잖아. 받침을 제가 방금 그대로 뒤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끝을이라 발음하셔야 돼요. 끝을. 그대로 뒤로 보내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끝을이라 발음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아, 구개음아. 티읕이 이만 나면은 같이 가자처럼 티읕이 치으로 바뀐대요. 그거는 좀 이따 할 건데, 구개음아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나야 돼, 이를. 여기 이가 없잖아요. 그대로 뒤로 보내야 돼. 끝을. 어? 이것도. 자, 할머니께서 밭을 갈고 계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밭을.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네, 밭을. 예, 네, 그래서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받침을 그대로 뒤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는 그럼 음절 끝술 규칙이 일어난 거냐? 안 일어난 거예요. 음절 끝술 규칙은 다른 자음들이 얘네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지 음절 끝술 규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바뀌었잖아. 티읕이 그대로 뒤로 갔잖아요. 이것도 티읕이 꽃에서 그대로 갔잖아요. 음절 끝술 규칙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받침이 있고 종성이 있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오면은 음절 끝술 규칙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가는구나. 자, 그럼 이런 거 보세요. 자, 꽃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아! 선생님한테 좀 전에 배웠으니까. 앞에 받침 치읓 있고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형태에서 왔으니까 어? 받침 뒤로 그대로 보내가지고 꽃이 하면 되겠네? 꽃이에 나비가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건 안 돼. 선생님 좀 전에는 그대로 보내렸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대?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뒤에 잘 들으세요.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오더라도,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오더라도 뜻이 있는 애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했는데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거든요.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못 가요. 못 가요. 왜? 이런 걔는 독립적인 단어기 때문에 연음 안 받아줘요. 연음 안 받아줘요. 독립적인 단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음적교수 규칙이 일어납니다. 음적교수 규칙이. 그래서 어떻게? 아까처럼 받침을 시옷을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꼬디에 나비가 앉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꼬디에 나비가 앉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 아까 나수로였으니까, 나수니까. 아, 이것도 낫 다음에 아래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니까 나사래 하면 되겠구나. 어? 나사래 무슨 뭐 이렇게 뭐, 야, 나사래 있는 도끼 좀 줘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 아래에 뜻 있어 없어, 여러분? 아래? 있잖아요. 뜻 있잖아요. 어? 다운사이드라는 뜻이 있잖아. 못 가, 못 가. 뜻이 있으면 못 가요. 응? 뜻이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때도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고 나다래.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되세요? 주의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돼. 이게 제가 좀 미리 할게요. 이게 그 음적교수리 규칙인데, 음적교수리 규칙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음적교수리 규칙하고 음적교수리 규칙하고 자음군단순화를 되게 헷갈려하세요. 예. 그럼 거기 6쪽? 6쪽 한번 펴보세요. 6쪽? 맞 또 이거야. 6쪽에 탈락 자음군단순화 찾아보세요. 6쪽 맞나? 6쪽 맞아요, 여러분? 8쪽이에요? 네, 8쪽에 탈락 자음군단순화 찾아보세요. 예. 네. 제가 가진 거랑 쪽수가 달라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자음군단순화랑 음적교수리 규칙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자음군단순화는 뭐냐면, 이건 탈락의 일종인데, 이건 탈락의 일종인데, 예, 여기 탈락에 들어가요, 탈락에. 근데 이거는 자음이 군, 이런 군이 집단이란 뜻이에요, 집단. 개미가 군집생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개미가 군집생을 한다고. 예. 자음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가, 그 집단이 단순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빠진 거야. 하나의 자음 빠진 거 단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자음군 단순화 그러는데 이런 거. 자, 이게 넉, 이게 영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넉 그러면 받침에서 기역 시옷 우리 발음 못합니다. 예, 시옷 발음 빼요. 그래서 기역만 발음하고. 이것도 흑, 리을 빼고요. 삼, 리을 빼고. 이렇게 잘 드세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앤 거.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하고 탈락이에요. 탈락.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그냥 혼자인 자음이 다른 거로 바뀐 거고, 혼자 있던 자음이 기역부터 이음까지 다른 거로 바뀐 거고, 얘는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있다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고 아까 건 교체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구분하시겠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써놓고 아 이거 예. 자음군 단순화 그럼 안 된다고. 자음군은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이거는 똑같은 자음이잖아. 여러분 아까 말씀이 이거 교체 음적교수리 규칙.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 헷갈리시면 안 돼. 예, 이거는 예. 자음군 단순화 아니에요. 자음군은 서로 다른 자음이에요. 서로 다른 자음. 예,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랑 음적교수리 규칙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주의하시고 이걸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예. 그래서 걔네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음적교수리 규칙 하나 한 거야, 이제. 예, 겨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비음하고 유음화를 할 텐데, 비음화, 유음화는 우리 이제, 그, 뭐야. 음음 변동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애들이에요. 많이 나온 애들.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잘 들으세요. 무슨 음화는 그 음이 아니었는데 그 음으로 바뀌는 게 무슨 음화예요. 어? 무슨 음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비음화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 알아야 돼? 비음이 먼저 알아야지. 그치? 비음이 먼저 알아야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예, 비음. 그래서 비음은 니은 미음이음. 니은 미음이음. 좀 이따 7쪽에 자음분류표 다시 할 텐데 그때도 말씀드릴 텐데 비음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비음. 저거 안 외우면은 음음 변동 못해요. 예, 그래서 니은 미음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고요. 니은 미음 이응이 아니었는데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었어. 그럼 비음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예. 반물을 맞춘다 그러면 이게 비읍인데 분명히 비읍인데 이런 미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비음이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바뀌었잖아요. 비음아. 비음아. 이것도 안문 그러면 안문 그럼 피읍이었는데 피읍. 예. 이게 일단 비읍으로 바뀌고 음절 끝소리 그렇지? 그죠? 그럼 피읍 발음 못 해요. 아침에 피읍 발음 못 해. 피읍을 비읍으로 바꾸고 비읍이 미음하고 부딪혀서 미음으로 바뀌었죠. 또 비음아. 또 비음아. 디귿하고 니은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이게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상장을 받는다 그럼 디귿 발음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받는다 해서 니은 니은 발음하잖아요. 이것도 비음아. 니은 미음 이응 아니었는데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비음아 할 때는 무조건 비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음아는 그럼 뭐겠어요? 유음아는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아야. 그죠? 유음이 아니었는데 유음으로 바뀐 거. 그럼 유음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유음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 예. 유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자가 이런 흐를 유자인데요. 흐를 유자. 르르르 그러면,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유음이에요. 아, 비음 아까 말씀드렸구나. 비음은 코빗자인데, 여러분, 우리 이비인후과 가죠. 코 아프면. 예, 이비인후과. 이게 발음할 때, 응, 무 하면은 이게 코가 울린다고 해서 비음이에요. 예. 그래서, 유음은 리을. 그러니까 리을 아니었는데 리을로 바뀌면 돼요. 리을 아니었는데. 이거. 설날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설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럼 천리 이렇게 바꾸죠. 예.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니은하고요. 리을은 서로 부딪히면 앞에 있는 니은이든 뒤에 있는 니은 상관없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서로 부딪히면 이거는 둘 중에 리을 리을로 바뀌든 니은 니은으로 바뀌든 둘이 똑같아져야 돼요. 니은 리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 이걸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잡았어. 당선돼가지고. 권력. 자, 권력.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은, 리을 부딪혀가지고, 리을, 리을 바뀌어서 유음아 일어났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앞에 공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공짜를 붙이면 우리가 경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투입됐다 그러면 이게 투입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좀 전에 권력으로 읽었으니까 권력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럼 공권력이겠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공짜만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작년에 촛불집회 할 때 경찰이 이렇게 막으면 오늘 공권력이 투입됐으니까 그러던가요? 공권력이라고 그래? 그렇게 발음 안 해요. 뭐라고 그러게? 공권력이라고 그래. 공권력. 예, 이때는 공권력 해가지고 니은 니은으로 바뀌어요. 니은 니은으로. 자 여러분 니은 아니었던 애가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쵸? 이건 무슨 화? 비음화. 비음화. 이해되세요? 니은 미음 이응 아니었던 애가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비음화. 비음화. 아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니은 니은은 이렇게 유음화가 되든 비음화가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니은 리을로 놔둔 경우는 없어요. 저런 경우는 없어. 저런 경우는 없어.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 네.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비음하고 유음화를, 여러분, 요걸 묶으세요. 요걸 두 개 묶으시고, 요걸 두 개 묶으시고, 얘네를 여러분 자음 동화라고 그래요. 교체 중에 동화가 있는데 얘네를 자음 동화라고 해요. 자음 동화. 자음이 서로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진 않아도 돼. 비슷만 해줘도 돼요. 비슷만 해줘도. 비슷만 해줘도 동화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나요? 자 국민 이렇게 읽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역이 이용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화? 비음화죠. 비음화. 니은, 미음, 이응 아니었던 애가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맞죠? 비음화 맞는데 선생님 동화는 똑같아진다. 이게 같을 동자인데 똑같아진다는 뜻인데 미음하고 이응 안 똑같잖아요. 동화 아니잖아요. 아니야. 봐봐. 기억하고 미음은 여러분 7쪽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응하고 미음은 이게 같은 가족이에요. 무슨 같은 가족? 비음 같은 가족. 자음 방법 중에 비음으로 같은 가족.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애들이 같은 가족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그것도 동화예요. 같은 가족으로 바뀐 것도.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묶으시고 자음 동화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여러분 그게 가끔 이제 여러분 다른 교재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비유만 설명할 때 뭐 뭐가 뭐를 만나 뭐가 변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얘네 아니었는데 얘네로 됐으면 다 비유마예요. 예. 뭐 뭐가 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등 쓸데 없어요. 예, 외우지 마세요. 그거 너무 그것까지 외우면 우리 못해요. 그거. 예. 그냥 아 얘네 아니었는데 얘네로 변했구나. 그럼 비유마. 그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자, 된소리 대기 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된소리 대기 여러분 다른 교재 보면 되게 복잡해요. 예. 뭐가 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소리가 되고 뭐 기억이 디귿을 만났을 때 되고 뭐 디귿이 뭘 만났을 때 다 필요 없어. 그냥 된소리 아니었는데 된소리로 바뀌면 된소리 대기예요. 그렇게 마세요 그냥. 예. 그렇게 마세요. 된소리 아까 여러분 쌍격 쌍디귿 이런 애들이었죠? 그죠? 쌍격 쌍디귿 이런 애들이죠? 걔네들이 아니었는데 쌍격이나 쌍디귿으로 바뀌었다. 그럼 된소리 대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 다른 말로 경음하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경음이란 말은 가끔 나온다고 그랬죠? 예. 경음하라고 그래요. 경음하. 그래서 여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 써놨는데 뭐 아범절에 기억 디귿 비읍이 뭐 디음절에 이거 말 아 외울 필요 없어요. 보지도 마세요 저거. 예.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닿지 이렇게 되면 어? 내가 여기 내 발을 뭐 내딛지 않겠어. 예. 뭐 그럴 때 예. 닿지 않겠어요. 닿지 이게 찌로 발음되거든요. 작다. 나는 키가 작다. 이게 따로 발음되고 옷걸음. 옷걸음이 꼬.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예. 이거 다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예. 그러니까 된소리 아니었는데 된소리로 바뀐다. 예.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된소리 되기 자체는 쉬워요. 된소리 되기 자체는 쉬운데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 이게 된소리로 발음이 나나 안 나나? 그게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 몇 쪽 있냐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가진 거랑 달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16번 한번 찾아보실래요? 16번? 그 뒤에 있는 문제 중에? 몇 쪽이냐? 한 18쪽 되겠다. 18쪽 맞아요? 네, 18쪽에 16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예, 된소리 대기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된소리 대기는 그냥 아, 된소리가 됐구나 그럼 알면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아, 이게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공원국에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예. 아니 뭐 된소리 되긴 됐지 됐는데 이 중에 진짜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건 세 개고 딱 하나는 된소리로 발음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이제 외우고 계셔야 돼 그거를. 예. 그래서 공원국 어려운 거야. 공원국어는 이론대로만 하면 안 돼요. 이론대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외울 거 외울 때는 외워야 돼요. 교수님 근데 이거 밑에 답 보니까요 이게 16번은 3번까지만 보기가 있는데 밑에 답이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응? 몇 번이요? 16번이요. 아, 오타요, 오타. 4번이에요. 예, 죄송해요. 오타 가끔 있어요. 예.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얘네들은 된소리 발음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유리잔이에요, 유리잔. 유리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선생님, 4번은 왜 짠으로 안 하고 잔이에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잔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규칙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아 여러분 이게 앞에 받침이 없고 뒤에 지읒이 나왔으니까 어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 지읒이 나왔으니까 된소리로 발음 안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 저도 속편하죠. 근데 바로 위에도 있는데 바로 똑같은데 바로 앞에도 이거 기억 있고 지읒인데 뭐 설명 안 되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예, 저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시는 수밖에. 그래서 요게 된소리로 발음 안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된소리 되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된소리 되기 자체. 된소리 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그냥 된소리가 됐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돼. 예,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게 어떤 건 된소리로 발음하고, 어떤 건 안 하느냐. 예,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런 걸. 자, 그래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일단 된소리 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계음악. 국외어만 보시면은 국외어만은 이제 여러분 국외어만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디귿 티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읒치읒으로. 예. 그래서 국외음이 아니었는데 국외어만 근데 국외음은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이런 국외음은 이제 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예. 경국외음이 지읒치읒이에요. 지읒치읒 쌍지읒 개념으로 바뀌는 건데 자, 뭐 이거 다 알잖아. 굳이 해도지 같이. 그죠? 예. 국외어만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 국외어만을 과도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 국외음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야, 오늘 너랑 나랑 끝을 보자. 그래서 끝을. 이러면 아저씨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가 없잖아, 이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도 써있지만, 디귿티귿이 이를 만나야 된다면 이를. 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 이거 분명히 아까도 끝을. 오늘 너랑 나랑 끝을 보자.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동근이란 가수 있는데, 그 친구 이 소설의 끝을 달성으로 맨날 그렇게 발음해요. 노래를 부를 때.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끝을 해야 돼요. 이 소설의 끝을. 어? 그 노래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할머니께서 이것도 밭이라고 하면 안 돼. 이가 없잖아, 이가. 이가 있어야 밭이라고 하는 거지. 예. 이것도 밭을.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국외음만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국외음만은 무조건 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가. 예. 이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게 반모음 이게 나왔는데 반모음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거. 반모음 이가 뭐냐면 반모음이란 말 알아두세요. 반모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반모음은 이하고 영어로 이제 J로 써요. 그 다음에 영어로 W라고 쓰는 예, W라고 쓰는 O하고 U가 있어요. O 반모음 뭐냐면 이게 이가요 야여 요유 속에 들어있는 애들이 이예요. 이게 여러분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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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음하면 야 돼요. 이어 이오 이우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그거를 반모음이라고 그래. 반모음. 그러니까 온전한 이는 너무 커서 못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온전한 이는 못 들어가니까 이야 이어 이오 할 때 반쪽짜리 이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다. 반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와 워 뭐 왜 요 속에 들어있는 오우 요 속에 들어있는 오우 그걸 이제 반모음 W 내지는 반모음 오우라고 그래요. 어?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제 교체 하나 한 거예요. 음음 변동 중에. 음음 변동 중에 4분의 1 한 거예요. 4분의 1. 어? 자, 여러분 혹시라도 제 말이 빠르거나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은 멈추세요. 자, 그럼 개념학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학의 문제 보시면은 자, 단어들을 보고 적절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자, 지금 이제 여기 자음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뭐 이렇게 조건이 막 까다롭게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 뭐 공원국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는데. 자, 일단 1번. 1번에 지금 보시면은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부엌, 간, 달, 섬, 창이 다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1번 틀렸어요. 이 중에 음절 끝 자음 바뀐 애 있어요. 그럼 누구 바뀔까요? 부엌 바뀌죠, 부엌. 받침에 키읔 발음 못 해요. 기억 발음 못 합니다. 그럼 기억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기억으로. 그래서 부엌 바뀌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니은이 지금 보시면은 음절 끝에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음절 끝에 자음이 예사 소리일 때는 그럼 예사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사 소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사 소리는 푸드 그스 즈 저는 이렇게 외워요. 히읗까지. 예, 여러분 뭐 순서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뭐 사실은 기억이 먼저 나야 되겠지만 예, 뭐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저는 이제 그 자음표 순서대로 봐가지고 푸드 그스 즈 이렇게 외워요. 히읗까지. 자 얘네들 땐 바뀌지 않는다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쟤네들이 받침에 있으면 안 바뀌나요? 다른 걸로? 아니 바뀌었지. 아까 했잖아. 여러분 이거 우리 받침에 시옷 발음해요? 못한다니까?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시옷을? 디귿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예, 예사소리라도 바뀝니다. 예사소리라도 시옷 지읒의 경우는 다른 걸로 바꿔요. 디귿으로. 어?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디귿은 지금 음절 끝에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 정리해보자. 예, 그랬는데, 지금 그 음음 변동이 일어나면은 기역, 리을,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뀐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창. 얘네들은 기억하고, 기억은 이거. 예. 나 리을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비읍, 예. 비읍 이거. 맞죠? 맞는데, 얘네 말고 다른 것도 있네.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뀌는 거, 바뀌는 거. 사실 이거 바뀐 것도 아니잖아. 예. 이거 빼야 돼,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그대로잖아. 자, 여러분, 지금 얘하고 얘가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디귿으로. 그걸 얘기해줘야지. 디귿으로 바뀌지, 디귿으로. 그죠? 리을은 들어가면 안 돼. 리을은 바뀌지도 않았어. 그죠? 이거 바뀌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디귿으로 바뀐 걸 얘기해줘야 돼. 디귿으로 바뀐 거를. 예. 그래서 3번도 틀렸고. 3번 틀렸고. 자, 지금 4번은 3과 동일한 응용 변동인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응용 변동 무슨 변동이죠? 옷하고 빛, 시옷 지읒이 디귿으로 바뀐 거? 음적구수리 규칙이죠? 음적구수리 규칙. 자, 음적구수리 규칙 일어난 예를 더 찾아보자 해가지고, 자, 여기서 박과 빛. 박과 밑을 음적구수리 규칙에 다른 예로 추가해놨어요. 그럼 이거 맞나요? 맞아요? 박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탈락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음적구수리 맞죠. 네, 정답이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5번 왜 틀렸게요? 5번 틀렸죠? 시옷이 아니에요. 네, 시옷은 발음 못합니다. 네, 디귿, 디귿.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디귿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